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열린 이번 행사에서 전주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은 모레 내 시장을 방문해 명절 음식 재료를 구매하며 전통시장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박종숙 목사는 이번 행사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는 매년 명절마다 전통시장 장보기를 통해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